이거 계속 전해드려요. 자, 유영재 입 열었답니다. 자, 배우 선우은숙 씨와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 씨. 그동안 별의별 소문에도 입을 닫고 있었는데 특히 전처형,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 언니를 성추행했다는 그 의혹. 자,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, 지워지지 않을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.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.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.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은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조금 전에 방금 들으신 그 지금 들으신 이 녹취가 담긴 영상도 갑자기 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. 자, 아무튼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유영재 씨가 그 유튜브 통해서 해명한 내용인데요. 결국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. 그 먼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성추행했다는 의혹.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것처럼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내게 씌웠다. 법적 다툼을 예고를 했습니다. 게다가 선우은숙 씨 처음 만난 날 두 번 결혼했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얘기를 했고요. 또 동거 사실혼 양다리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다만 두 번째 이혼 후에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는 말 안 하겠다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나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. 이혼 협의서에 약속한 비밀 엄수 합의를 지켜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말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 영상은 돌연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. 자, 이에 대한 선우은숙 씨 반응은 뭐 거의 황당하다 이런 거였는데 왜 갑자기 삭제를 했을까요? 뭐 법정 공방 이걸 좀 염려했었던 걸까요? 사실 이 영상, 이 녹취록 같은 것이 나오고 오히려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아까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. 그럼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면 없다. 있는데 오해다면 오해다.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아니라 무슨 프레임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거. 선우은숙 씨 측에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.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다라는데 그 내용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. 뭐 어쨌건 성추행의 고의는 없다라는 취지의 변명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유영재 씨 측에서 뭐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다라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성추행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을 하셔야 될 텐데 이상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비난이 좀 많았고 그리고 아까 법적 다툼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이거든요. 예. 고소됐으면 본인이 법적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. 법적 다툼이라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로 뭐 맞고소를 하든지 그렇죠. 아니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법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위자료 청구를 하든지 이런 게 법적 다툼이거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저희 사실혼 관련해서는 가만 들어보면 그 두 번째 이혼 이후에 이성을 안 만난 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였었던 적은 없고 그리고 선우숙 씨 만나기 전에 정리가 끝났다 이 취지인데 선우숙 씨 측에서는 정리 끝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그러면 그거는 부정행위가 되니까 그렇죠. 그 전에 사실혼인지 여부가 명확하다라는 것이 이쪽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다 보니 유영재 씨가 좀 저 내용 자체를 삭제한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